안녕하세요. 448입니다. 전에 찾은 동굴을 탐험하겠습니다. 탐험을 하면서 주로 본토 사냥을 통해 경험치와 아이템을 파밍하겠습니다. 저번에 찾은 동굴까지 도착 후에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거미를 잡고 해골과 좀비의 싸움을 구경하고, 좀비를 잡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철을 캐고, 해골 어시를 받으면서, 순조롭게 파밍을 계속하는 중에, 엔더맨이 크리퍼에게 맞아 사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역으로 사냥을 보내버렸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잃고 난 뒤에 저의 다급함이 보이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 셋을 입고 아이템과 경험치를 회수하고 다시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이템의 내구도가 아까워서 설치된 아이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켜고 직관적으로 무기를 버려줍니다. 무기를 버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을 해서 도망을 갔고 다이아몬드 검을 들고 와서 싸웠지만 전부 다 죽기도 하고 수도 없어서 다시 준비하려고 도망갔지만 아이템 회수하려고 내려갔는데 직무장한 좀비가 있네요. 저의 아이템을 파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만 파밍하려고 했는데 마녀가 있고 다이아몬드 검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대로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이아몬드 셋을 다시 착용하고 아이템을 되찾으러 내려갔지만 아무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뽑고 있어도 다이아몬드 무기와 분량에는 장사가 없네요. 결국 음식을 챙기고 다시 내려가 보니 계단에서 좀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비를 잡고 결국 좀비를 잡아 일부 아이템을 회수했습니다. 직관적으로 토템을 또 버리고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도끼가 있네요. 도끼를 잡고 팔을 캐고 인자면을 잡고
사라져서 주위를 살펴봤지만 엔더맨이 안 나타나고 경계를 하는 중에 다이아몬드가 보여 파밍했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잡으려는 순간 Thank you.